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영어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90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잠시 화면을 멈춰 놓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보셨다면 이제 해설을 시작할게요. 자, 문제 해설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솔직하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little 보이시죠? 여기 fewer 보이시죠? 여기 less 보이시고요. 여기 few 보이시죠? 사실 이 문제는 공시 유형으로 따졌을 때 동형 문제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 물어보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few와 little의 구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few와 little 어떻게 구분하면 되죠? 기본적으로 셀수 있는 단어와 사용되느냐, 셀수 없는 단어와 사용되느냐, 이걸 가지고 먼저 구분을 하시게 될 거고요. 하나의 구분 기준은 또 무엇이냐? 의미가 긍정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즉,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약간의, 조금의란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이고, 아예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들어있지는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정은 거의 없다, 거의 없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if 이 단어가 붙었을 때는 그 문장을 부정문 처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긍정, 부정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긍정이라고 하려면 뭔가 하나라도 있어야겠죠. 하나라도 있으면 긍정으로 취급합니다. 하나도 없으면 부정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셀수 있는 녀석들은요, few를 사용하고요. few를 사용하고요. 셀수 없는 녀석들은 little을 사용합니다. 셀수 없는 녀석들은 little을 사용해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아, a few는 셀수 있으면서 긍정의 의미, a little은 셀수 없으면서 긍정의 의미, few는 셀수 있으면서 부정의 의미, little은 셀수 없으면서 부정의 의미,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맨날 셀수 있냐 없냐라고만 따지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있는데, few, a few 무슨 뜻이라고요? 약간의, 조금 있는 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우리가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조금 있다 그럽니까? 하나밖에 없다 그럽니까? 하나밖에 없다 그러죠. 자, 약간의, 조금의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셀수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얘네는 반드시 복수와만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포인트를 생각보다 많이들 놓치세요. 오케이. 지금 분명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복수 가산 명사랑만 사용된다. 뭐가? few와 a few가. 됐죠? 자, 문장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 have little interest in politics라고 되어 있죠? 보니까 interest 뒤에 s가 안 붙어 있죠? interest라는 게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 사실 알아야겠지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뒤에 s가 안 붙어 있으니까, 아, 이거 애초에 불가산인가 보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죠. little 옳겠네. 2번 보니까 fewer 나와 있죠? fewer이라고 하면은 few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었어요? 셀 수? 있는 것과 사용되는 녀석이라 그랬죠. 그러면 뒤에 나온 애를 보니까 us라고 나왔네. us라는 건 뭐죠? 1인칭 복수죠. 단복수를 논할 수 있다라는 것부터가 이미 무슨 뜻이에요? 셀수 있다는 뜻이네. 그러면 옳은 표현.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I worry less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less는 뭐죠? 덜 하다는 의미의 비교급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 자체가 부사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less라는 표현 틀리지 않겠네요. 4번 보니까 few가 나왔네. few가 나왔다는 거 무슨 뜻? 셀수 있는 녀석과 쓰이겠다는 뜻. 셀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뒤에 복수 명사가 와야 된다는 뜻. 근데 politician s가 안 붙은 상태로 왔으니까 틀린 조합이 되겠죠. few politicians라고 고쳐야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 4번이네요. 그런데 이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어법 포인트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보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딱히 볼게 없을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엔 there are 보이죠? 우리 there is나 there are 나와 있는 구문을 우리는 존재 구문, 존재문이라고 부릅니다. 왜 존재 구문이야? 해석이 무엇무엇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요. 자, 여기 비동사 나와 있죠. 이 비동사는 누구랑 수일치시켜야 될까? 앞에는 항상 대열만 있잖아요. 이 구문에서는. 그러면 대열랑은 수일치할 수가 없겠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동사는 누구랑 수일치한다? 뒤에 나와 있는 주어와 수일치한다.
근데 fewer 자체가 복수를 상정하는 거라고 했으니 there are, is가 아니라 are가 사용된 거 옳은 표현이겠다 라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3번 보니까 I worry less than I used to 라고 되어 있죠. 비교급 나와 있고 than 나와 있으니까 조합 옳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이 used to죠. used to, used to가 원래 맞는 발음입니다. used 라고 하면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의 준조동사죠. 그런데 여기에서 동사가 빠져있고 to 부정사만 남아있네. 이런 걸 우리는 대부정사라고 부릅니다. 동사가 절내에 겹치는 녀석이 있으면 굳이 다시 한번 써주지 않고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아? to만 남게 되죠. 지금은 누구랑 겹치니까 빼버린 거예요? worry랑 겹치니까 빼버린 게 되겠네. 오케이. 이것도 옳다. 그렇게 이렇게 보고 나면은 포인트도 많이 없고 쉬운 문제란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 해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법 포인트 및 첨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법 포인트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아래 나와 있는 참고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fewer 이라는 단어 사실 좀 생소하죠. 왜냐하면 실제 구어체에서는 fewer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다 less로 통쳐버립니다. less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little의 비교급이고 fewer는 few의 비교급이란 말이야. little의 비교급이라는 거는 얘는 불가산 명사랑만 붙어 다녀야 되고 few의 비교급이라는 거는 뭐예요? 복수? 가산 명사랑만 붙어 다녀야 되는 뜻이잖아. 그런데 fewer 대신에 뭐도 쓴다고요? less도 쓴다고요. 근데 제가 방금 어느 상황에서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이 아니라 구어체 상황에서.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야? 독해 상황에서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less를 쓴 지문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문법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독해 상황에서 충분히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라는 투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390번 문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